수석 쪽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하이루프, 기아 순정과 너무 다릅니다. 보조 제동 등이 너무 아름답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글로벤 마크가 우측에 붙어 있고, 듀얼 머플러 및 바디킷은 옵션 선택입니다. 024-2525-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홈 본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 영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2022년형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우측에 글로벤, 아래쪽에는 바디킷,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강조를 했고, 전후면 바디킷은 선택입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비춰보겠는데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측면 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본 차량은 전후 바디킷이 추가되어 출고한다는 거, 외장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역시 본 차량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똑같지만 운전석 쪽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가 계속 출고되는데요. 코튼 베이지,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모두 다 수용한다. 진정한 특장 차의 기본이죠. 자,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이렇게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또 설명해야죠.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감을 훨씬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 어떠신가요? 동승석 승차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에어백 작동 시에는 모니터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일렬과 트렁크, 전체적으로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명칭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2열. 매번 동일하지만 이렇게 계속 유튜브 영상 올리는 이유, 이 차도 역시 대한민국 역사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바닥 쪽에는 평탄화, 그리고 다크 브라운으로 요트 바닥을 마무리했습니다. 2열과 그리고 통로석도 한번 비춰봅니다. 통로석, 그리고 3열 쪽. 딱 비추면 3열 쪽에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 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9인승 차량에 이렇게 6인승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6인승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하고요.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반대쪽에서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햇빛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살짝 비춰봅니다. 상부 쪽. 매번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LED망 교체,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장점, 모니터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더불어 웰컴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는 소비자들이 선택.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골고루 떨어지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래쪽에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지만 그래도 출고되는 영상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구입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열어봤습니다.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딱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캠핑 시 혹은
밤에 트렁크 쪽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차단 효과, 열기 환기 차단 효과, 그리고 오픈했을 때는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아래쪽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고, 승차 모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후석에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즉 둘둘둘 6인승 모드의 황제 차박, 그리고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한번 비춰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에 6명이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차량은 6인승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2명이 충분히 취침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전기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장치 풀, 즉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에바스페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각종 릴레이,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끝. 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 신의 한 수죠. 다른 차종에서는 이렇게 싱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전기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역시 간단하게 침대로 변환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레바 잡아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면은 시트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즉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 혹은 캠핑 장비들을 충분히 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봐야지. 어차피 매일 하는 거지만 출고 직전 이렇게 테스트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전동 등판 뒤로 넘어가는데요. 잡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정말 신의 한 수죠. 더불어 방석 부분 이렇게 층이 지는데, 층이 지면 허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역시 눌러주면 방석 부분이 등판과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서 완벽한 수평,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팔걸이에 있는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연장이 되는데, 현재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즉 2열을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은 당연히 1750, 1850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열선 확인, 예, 열선 확인, 그리고 본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1열, 2열은 승차 포지션, 그리고 후석에는 침대 시트를 해도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자, 전기장치 역시 시연을 해야 됩니다. 전기장치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네요.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온도 35도는 너무 높죠. 낮춰서 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무한대, 그리고 온, 그리고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가 되겠고요.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일렬의 보조 모니터,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 등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에코 파워팩 인산철 배터리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출력은 앞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비출 건데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인버터 작동 시에는 올려주면, 즉 이 본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바로 전기 220V 사용할 수가 있는 버전이고요. 역시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이렇게 4명 혹은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주말에는 2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전기 장치만 있다면은 한겨울에도 염려 없이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리폼 모드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튜닝 내역 등을 더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주말에 여행하기 가장 좋은 차, 과연 어떤 차인지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